HCN 뉴스와이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보람의 은천, 신림동을 지역구로 둔 관악 가선거구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구의원 공천을 받고 가산거구에 출마한 기호 1의 갑원 박용규입니다. 저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관악생활 30여 년, 박총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동네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일꾼,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기호 1의 갑원 박용규,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4번 임춘수 구의원 후보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관악에서 제일 부지런한 구의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9년째 새벽부터 봉사하는 구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19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호 1-4번 임춘수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악구의원 가선거구 후보 2-4번 최인호입니다. 저는 인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원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을 비판하며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의원에 출마해서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예산 전액 삭감이고, 두 번째는 정치 편향 교육 추적 감사입니다. 행복한 관악을 위해 새로운 인재가 뛰게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 나범 백성원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능력입니다. 저는 관악구 의원을 해보았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줌마의 힘으로 함께하는 변화, 살맛나는 우리 동네 만들겠습니다. 새 시대의 새 인물, 준비된 새 일꾼, 국민의힘 힘 있는 여자, 나범을 선택해 주십시오.